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으로 무더위를 식혀주는데요.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소나무. 상록 침엽수인 소나무는 피톤치드를 많이 만들어내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소나무 숲은 이른바 힐링 숲으로 불리며 산림욕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 이 소나무가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성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가공 처리를 하지 않아도 소나무에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이 염증 유발인자를 억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알레르기성 염증이 있는 쥐 사육장에 소나무 목재를 넣었더니 4주 만에 염증 유발 물질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편백보다도 효과가 높았습니다. 염증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발현을 감소를 시켰고요. 알러지성 염증이라든지 이런 데그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과 유사한 그 염증성 인자들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의 경우 대기오염뿐 아니라 도시 생활 속에 배출되는 화학 물질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소나무를 건축 내장재로 쓰는 등 일상 가까이 두면 치료가 어려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연구팀은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